도내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세가격 지수만 봐도 충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전세 대란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첫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내년 8월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12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에 따르면 충북은 0.12%의 상승률로 충남과 광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5일 기준 0.26%와 비교하면 가파르게 오르던 상승세는 한 달 만에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일단 12월 셋째 주 전세 가격 지수를 놓고 보면 충북은 0.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갱신 물건을 제외한 전세 매물의 경우 매매가의 80-90%까지 전세가율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최근 3억 3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같은 평형 전세 매물은 최저 3억 4천만 원으로 실거래 매매가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 여의치 않은 전세 수요자 입장에선 집값 하락 시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염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액대가 이제 뭐 매매가가 떨어진다 이러니까 전세가 높은 것도 들어가기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 8월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전세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 청구로 낮은 가격에 체결했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연동돼 큰 폭으로 뛸 전망입니다. 실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2일 갱신 청구 계약으로 보이는 41층의 경우 2억 6천만 원의 전세가 거래된 반면 같은 날 4층의 경우 4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내년 8월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이처럼 순차적으로 껑충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출 규제와 맞물린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N 뉴스 김택수입니다.